좋으십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예, 뒤에 분들도 인사하시길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엔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얼마를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버킷리스트처럼 꼭 그걸 해보고 죽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 참전 용사인 미국의 엘버트 세프티엔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5월 그는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 사기 진단을 받았고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하나둘 방문을 했는데요. 그중 사촌인 조 마에스트로가 뭐 먹고 싶은 게 있느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먹고 싶은 것은 없고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어릴 적에 눈이 내리면 그 위에 누워가지고 눈천사를 만들었는데, 눈천사라는 게 뭐냐면 눈 내린 데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날개처럼 날개짓을 하면 거기에 자국이 생기는데 그걸 눈천사라고 불러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프티엔 씨가 살고 있는 곳은 1년 내내 따뜻한 플로리다의 템파예요. 저도 템파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제가 살던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제가 여기 자주 갔는데요. 이게 1년 연중에 항상 따뜻해요. 그러니까 눈을 볼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이 눈천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그 일은 불가능해요.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믿으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사촌 마에스테로는요, 세프티엔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세프티엔의 소식이 주변에 알려졌고요.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어요. 성금도 모였고요. 얼음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작년 우리 방송실에 사진이 준비되었나요? 작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세프티엔의 집 앞마당은 얼음 8톤으로 만든 인공 눈이 깔렸어요. 그걸 본 세프티엔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요. 그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눈밭에 누워서 마음으로 수천 번도 더 그렸던 눈천사를 드디어 만들게 됩니다. 팍스 뉴스와 ABC 뉴스가 그 소식을 전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프티엔 기자에게 말합니다. 속옷이 흠뻑 젖었지만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감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눈으로 보면 이런 감동적인 사건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가로막아서 그 다음 벌어질 일을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입견은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의 몸에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요, 오랫동안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비로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 욥기 33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엘리후는요,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엘리후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준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로 그는요, 욥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호칭이나 또는 지위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욥이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지금 비록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는요, 정치적으로는 통치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고요, 종교적으로는 의인으로 칭송을 받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 엘리후는 나이도 어려요. 욥처럼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그는 욥을 이야기할 때 지위나 명예 그 어떤 것을 배제해요.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손원태 장로님, 이분은 독립운동가이며 목회자였던 손정도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죠. 김일성의 친구여서 1991년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평양도 다녀오셨죠. 이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잠을 자다 깼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와 계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빨리 커서 일본 놈들을 무찌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 말을 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손군, 일본 놈이라 그러면 안 돼. 일본 사람이라 그래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과 싸워야 하니까 일본 놈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방이 되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할 텐데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다 하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면 사물이나 현실을 바로 보지를 못해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주장해요. 사실은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이론적이나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봐도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오랫동안 그걸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논리들도 발굴했고요. 그걸 위해서 일세계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돈을 들여 그 작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몰랐는데 이 동해가 미국 지도에는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다 그들이 로비를 통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정적으로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선입견을 가지면 사물이나 현실을 바로 보질 못해요. 화부터 내고요,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므로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입견에서 벗어나려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경청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총명의 마음을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 감정에 기울어진 마음이 아니고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기울어진 마음이 아니고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한해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문을 여는 이유가 있어요. 욥기 33장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는 욥에 관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말하고 나 스스로 행동하면 내 말과 내 행동은 틀릴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6절에서 8절인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게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는 겸손하게 고백해요. 나도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당신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대로 듣고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지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그 속에는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이 있고 이 우월감이 결국 선입견이 되어 사물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을 하거나 또는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속에는요, 우월감이 그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욕심이 그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엘리후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지금까지 욥이 무엇을 놓쳤는지 여전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과 잘못을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용서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곧 교만인 거예요. 욥이 그걸 놓쳤어요. 내가 죄와 잘못이 없거늘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셔서 내 손발에 수갑을 채우셨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해야 할 말들이 다른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걸 놓쳤던 거죠. 2007년 이창동 감독이 만든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영화 미량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피아노 학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주인공 신혜. 그곳에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밀양에서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요.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아들 하나를 믿고 삶을 추스리고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던 주인공이었는데요. 그 아들마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신을 하고요.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요. 정말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도를 받게 되었고요.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은혜를 받아 아픔을
극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았고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마음까지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내는요, 교도소로 갑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기다렸어. 그를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 그의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은 평안해요. 기름기가 넘쳐요. 그가 와서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시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져요. 일그러져요. 그리고는 그것을 박차고 나와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어요. 나는 아들을 잃고 자살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정작 아들을 죽인 자는 평안해요. 시내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 용서를 구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동시에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을 사람 앞에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면 나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들의 아픔도 느낄 수 있어야지. 만약 그가 나와서 시내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다면 시내는, 그는 아낌없이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별을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지요. 나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는 용서를 구해야죠. 그의 아픔을 위로해야죠. 그런데 이게 구분되지 않으니까 결국 나는 잘한다고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또 다른 상처가 된 거죠. 사람에게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해야 할 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 해야 할 말과 사람에게 해야 할 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욥이 구분하지 못했던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후의 탁월함이 보이시나요? 그는 결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판단을 앞세우지 않아요.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후의 이름의 뜻처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묻고 그것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영적으로 사는 삶의 비결인 거죠.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수바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매일매일 목말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었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동네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고요, 사온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있다니요. 우리 몰래 숨겨 드셨나?
아니라면 33절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군가가 음식물을 갖다 주셨네.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먹을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양식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요, 음식 자체보다 먹는 행위와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해요. 그래서 끼니 때만 되면 뭘 먹을까, 뭘 먹지 걱정해요.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와 먹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식사는요, 기뻐요, 행복해요. 무엇을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에만 관심이에요. 매달려요. 좋은 거 먹겠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음식을 살도는 마련했는데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먹지 못해요. 음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입맛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먹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먹을 걸 구하느라 너무 바빠서 함께 먹을 사람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은 준비되었는데 함께 맛있게 먹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삶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요. 삶이 점점 지쳐가는 이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때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며 동시에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이 음식으로 유지되듯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한 일이니까요.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했던 일들이 내 삶의 아름다운 추억이 돼요.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보며 감동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의 교수이며 외과의사였습니다. 외과의사입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어요. 외과 수술을 하려면, 맹장 환자 수술을 하려면 팔다리를 묶어놓고 그리고 배를 갈랐어요. 마취를 할 수 없으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경건한 분이라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지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수술을 했는데 아담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말이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조차 없고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입에 있는 것까지도 다 주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구하면 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847년 11월 그는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발명합니다. 이 일은 전 세계 수술 환자들을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인류 문명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위대한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여러분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덕분이에요. 그게 발전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 제자들이 그의 곁에서 수발을 들었어요. 제 중에 하나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면서 발견한 것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발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나를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